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오늘은 북한군 특수부대 폭풍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500m 인근의 한 초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북에서 넘어온 31명의 무장공비들이 벌인 짓이었죠. 소동은 1월 31일 경기도 전역에 걸친 수색으로 겨우 마무리되었죠. 당시 31명의 무장공비들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소위 김신조. 그가 밝힌 이번 침투의 목적은 대통령 암살이었습니다. 박정희 뭐하지 따로 왔습니다. 당시 이 말을 들었던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당시 김신조 일당이 속한 부대는 124 부대로 1967년 4월에 창설된 북한의 부대였습니다. 283 부대와 인근 부대의 인재들로 꾸려낸 정예 부대였죠. 283 부대는 1967년 5월 21일 고단지구 간첩 침투 사건을 일으킨 부대이기도 합니다. 124 부대와 283 부대는 1969년 1월 제17 정찰여단에 병합되면서 특수 제8군단으로 창설됩니다. 그리고 1991년 제11군단으로 재편성되면서 오늘날을 북한의 특수부대 폭풍군단이 탄생하게 되죠. 북한군은 한국군의 전력을 정면 돌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핵무기나 화학무기처럼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 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비대칭 전력이란 소량으로도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력입니다. 핵무기나 화학무기 말고도 우리의 허를 찌르는 폭풍군단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 볼 수 있죠. 짧은 시간 안에 투입하여 적을 교란하거나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역할이니까요. 폭풍군단으로 불리던 부대는 지금은 승격되어 2017년부터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으로 불립니다. 정확히는 특수작전군 안에 폭풍군단이 들어온 것이죠. 특수전부대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 육군이나 해군처럼 별도의 군종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 줄여서 특작부대는 전쟁 선포와 동시에 한국을 위협할 다양한 병종들로 구성되어 있죠. 525 부대로 알려진 1개의 특수작전부대, 5개의 항공육전여단과 3개의 항공저격여단, 2개의 해상저격여단, 4개의 정찰병여단, 9개의 경보병여단과 35개의 경보병대대, 5개의 혼성여단, 4개의 저격여단, 그리고 여단급 핵배낭부대인 301부대가 있습니다. 이 중 10개 여단이 폭풍군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4개의 경보병여단, 3개의 저격여단, 그리고 3개의 육전여단으로 구성되죠. 예상되는 총 병력의 수는 6에서 8만여 명입니다. 여담으로 특작부대의 총 병력은 약 20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작부대의 대략 40%가 폭풍군단 소속인 셈이죠. 이름도 폭풍군단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엄청나게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답게 실체는 조금 허술한데 우선 경보병부터 알아보시죠. 경보병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가벼운 무장으로 적진의 침투 및 교란 작전을 수행하는 병과입니다. 특작부대 전체의 20만 명 중 14만 명을 차지하죠. 번개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경보병은 특수부대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강도의 훈련을 받는다고 하지만 고가의 장비는커녕 가벼운 무장이라니. 경보병 주된 임무는 원자력 발전소나 미사일 기지와 같은 주요 시설 타격, 그리고 북한 양톤의 한국군 특수부대의 제압입니다. 다음은 저격여단입니다. 벼락이라고도 부르죠. 얼핏 들으면 저격수로만 편성된 엘리트 부대 같습니다. 하지만 저격여단은 그런 류의 부대가 아니죠. 여기에 사용된 저격은 중요한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격여단도 경보병 부대처럼 적 주요 시설의 파괴를 주임무로 삼고 있죠. 하지만 경보병과는 달리 좋은 장비를 보급받습니다. 통신수단도 갖추고 있어 상급 부대로부터 지속적인 임무 갱신이나 작전 지시도 받을 수 있죠. 이제 항공 육전여단과 항공 및 해상 저격여단 차례입니다. 사실상 북한군 특작부대 중에서 가장 특수부대다운 전력들이죠. 대략 4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군 소속의 항공 저격여단은 저격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앞서 설명해드렸듯 항공 저격여단도 똑같습니다. 다만 목표가 조금 다를 뿐이죠. 저격 목표는 비행장이나 레이더 관제 시설,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기지입니다. 제공권 확보를 위한 임무도 담당하고 있죠. 우레라 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항공 육전여단은 육군 소속으로 쉽게 말해 공수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대형 항공기나 AN2 수송기를 타고 한국으로 쳐들어올 예정이죠. 특히 AN2 수송기는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기에 생각보다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속도가 너무 느려 발각되기 쉽긴 하죠. 이들의 주 목적은 중요 지역의 점령입니다. 따라서 주요 시설 공격보다는 고지나 요충지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죠. 물론 주요 시설의 무력화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제38 항공 육전여단 소속 여자 강화소대가 그 예시인데요. 폭탄을 메고 적진으로 뛰어내리는 자폭 특공대입니다. 평소에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한국군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수행하죠. 수송기를 타고 온다면 낙하산도 필수겠죠. 그런데 북한은 저공 강화를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유인 즉슨 지상 공격으로부터 생존하기 수월하기 때문이죠.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착지하기 한결 쉬워지기도 하고요. 따라서 북한군은 80m 높이에서 초저공 강화를 실시합니다. 훈련도 이에
맞춰서 실시하죠. 경보병도 특수부대라고 칭하는 와중에도 비행기에 넣을 연료는 당연히 부족하겠죠. 수송기 강화 훈련은 1년에 한 번꼴로 실시합니다. 평소에는 80m 높이의 철탑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으로 대체하고요. 이제 해상 적용여단으로 넘어가죠. 해상 적용여단은 해병대나 해군 특수전단과 유사합니다. 동해와 서해에서 작전 명령을 대기하고 있죠. 남한에 침투하면 고속 공기 부양정, 즉 호버크래프트를 이용한 속전속결을 노릴 것입니다. 아니면 잠수정과 같은 수단으로 은밀하게 이동할 수도 있죠. 주 임무는 항구 습격이나 관제 시설의 파괴 및 적군 함선의 폭침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부대를 알아볼까요? 제301 부대로 알려진 핵 배낭 부대입니다. 30kg 가량의 핵무기를 들고 나른 후에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운영되죠. 세상에, 그럼 도심 지역에서 터트리면 싹 날아가는 거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핵폭탄이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보유한 핵배낭은 폭탄이 아닙니다. 핵무기의 분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클린범, 방사능을 최대한 억제시킨 핵무기이죠. 보통 사람들은 핵폭탄처럼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핵무기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더티범이라는 핵무기도 있죠. 핵폭탄이 떨어지면 방사능 낙진처럼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 물질이 흩날립니다. 그런데 인체는 방사능에 너무나도 취약하죠. 따라서 핵폭탄의 살상 능력 중에는 픽폭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더티범은 폭발에 의한 무력화보다는 방사능 오염을 목적으로 터뜨리는 핵무기입니다. 그리고 클린범과 다르게 방사능을 최대한 많이 뿜어내게 만들었죠. 핵무기를 일종의 화학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더러운 폭탄인 셈이죠. 적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시네요. 북한군의 특수전 병력은 한국의 특수부대와 비교해서 그닥 우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비도 너무 구식인데다가 전술도 구소련의 영향을 받은 나머지 우라돌격을 선호하는 듯 보이죠. 보급 문제와 대부분의 특수부대들이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더라도 통신수단이 부족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요. 정보력이 생명인 특수부대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최근 열병식에서는 군용 스마트폰과 같이 정보통신체계를 갖춘 듯 보이지만 뭐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특전부대원들은 분명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졸개같이 보여도 특수부대는 특수부대죠. 피해가 미미하다고는 하나 시선을 돌리기에는 충분한 전력입니다. 뼈아픈 훈련과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한 이들은 삽시간 안에 전국을 휩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작부대의 투입과 동시에 수많은 지역이 전장으로 돌변할 예정이죠. 물론 한국군의 감시망을 뚫고 가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말입니다.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어느 정도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특수부대원들과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영상을 끝마쳐봅니다.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북한군 특수부대 폭풍군단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